서울시가 경부고속도로와 강변북로 일부 구간 지하화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인 교통문제 해결과 생활권 개선을 위한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강변북로 모두 서울 내에서 혼잡한 도로로 꼽히는데 일부라면 어느 구간을 지하화하는 겁니까? 네, 경부고속도로의 한남대교부터 양재 나들목 구간입니다. 서울에 진입하려는 차들과 또 나가려는 차들이 한꺼번에 몰려 가장 혼잡한 구간으로 꼽히는데요. 서울시가 추경 6억 원을 편성해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강변북로의 경우 지하화될 구간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서울시는 강변북로에서 가장 막히는 구간으로 알려진 가양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의 구간을 포함해 전체 구간을 놓고 지하화할 곳을 고려 중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강변북로 재구조와 용역에도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직은 검토 또 추진 정도의 단계인데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네, 언제쯤 시작될지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도로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일단 내년 6월까지 추진될 전망입니다. 타당성 조사 통과 후 예산 편성과 공사업체 선정 등을 감안하면 실제 공사 시작은 빨라야 내년 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서울시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할 경우 지상의 기존 도로를 그대로 남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하도로가 어느 정도 규모의 통행 차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 살펴본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변북로에 대해서는 지하화한 후 남은 지상공간엔 보도와 공원을 조성해 생활권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